출발하시죠.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키시고 출발신호, 그리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는 실제는 여기서 시험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 안에서 주차구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깜빡이 켜고 좌회전 돌고 나면 두절로 깜빡이 꺼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좌회전입니다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때 깜빡이 안 커지게 여기 출입구까지 잘 나오시고, 그 다음에 멈춰서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영상을 꼭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기 좌회전할 때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잘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자, 출발.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횡단보도, 자, 건너는 사람 있으면 정지입니다. 스탑. 자, 멈추고 중립. 건너는 사람 있죠? 가시면 안 돼요. 네. 자, 건너는 사람 있으면 진행하고 가야죠. 저렇게 화물차처럼 가시면 실격이 됩니다. 자, 사람이 완전히 올라가면 이제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30m 왔으니까, 예.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150m 우회전. 자, 초록 불일 때는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신호 안 바뀐다면 그냥 서행으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속도 줄이시고 오른쪽 왼쪽 보시고, 네, 들어가시고, 네, 여기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여기 실선 나오기 전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점선이 꽤 기네요. 30m 진행하시고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깜빡이 꺼주시고. 전에 여기가 실선이었어요. 근데 점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0m 진행하시고 진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60 나오면 실격입니다. 신호 잘 보시고.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전방에 신호등 잘 체크하시고, 자, 멈추면 중립. 자, 여기서는 두 개는 자연차로, 여기는 직진차로예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 1차로입니다. 지금 1차로. 그럼 저쪽 건너서 1차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2차로로 들어가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이런 걸로 감점 먹습니다. 1차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왼쪽 차 안 움직이죠? 500m 앞에 U턴. 300m 앞에 U턴. 신호등 잘 보시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U턴 차로가 왼쪽 두 칸이에요, 두 칸. 1차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끝에서, 네, 왼쪽 1차로까지. 이때 깜빡이를 껐다가 세 번 켜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금 저는 껐다가 한 번만 더 켰습니다. 자,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턴입니다. 자, 좌회전 들어와 있죠? 버스 가는 거 보고요. 다 돌려서 3차로로. 거리가, 유턴 거리가 되게 짧아요. 자, 500m에서 좌회전. 왼쪽 보고 30m 진행했죠? 왼쪽으로 진로 변경.
유턴 돌고 나서 신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잠깐 빨리 끄시고. 자, 통과.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한 번 더 켜고요. 하나 더 옮겨야 되겠네요.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30m 진행 왔죠?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그래서 아까 거의 유턴 차로가 30m, 4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깜빡이 켰다가 30m 진행하고 또 깜빡이 켜가지고 유턴 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차로 두 개 변경 가능한지 미리 시험 전에 확인해 보시고요. 깜빡이도 껐다 켰다 바로 연달아 껐다 켰다 해야 되는지 그거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저는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험장마다 규정이 있으니까 방 같은 B코스 같은 경우 유턴차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2차로에서 좌회전해서 2차로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급 커브기 때문에 횡단보도 빨간 페인트 보이죠? 충분히 지나서 크게 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왼쪽 차에 1차로 좌회전하는 차랑 사고 날 수 있어요.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충분히 나와서 핸들 잡 주의하면서 2차로로. 자, 우측 깜빡이 켜고요. 충분히 30m 가시고요. 자, 오른쪽 운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택시 주의. 300m 앞 우회전. 자, 신호도 잘 보시고요.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저 적신호는 여기 우회전하고 상관없어요. 보행이 서민 우회전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셔야 돼요. 건네는 사람이 있으면. 건네는 사람 없으면 천천히 서행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고 건네는 사람 없네요. 자, 천천히.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여기 직진 돼 있죠? 그럼 직진해도 됩니다. 직진이 안 돼 있으면 직진하면 안 돼요. 예. 멈추면 중립. 만약 바닥에 하살표가 직진 금지가 되어 있으면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직진 되기 때문에 굳이 왼쪽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여기 4차로로 그냥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굳이 옮길 필요 없습니다. 자, 앞차가 땡기면 기어만 넣고 브레이크만 떼세요. 이렇게. 예, 엑셀처럼 가지 마시고. 전방에 초록불 들어왔고 10초 대기 아니니까 중립 넣을 필요 없죠. 예. 직진 하살표 보이죠? 예, 그대로 직진. 마찬가지 직진 하살표 보이죠? 직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진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예.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일반 차처럼 같이 속도 내시면 위험합니다. 시켰대요. 500m 앞에서 우회전. 300m 앞에서 우회전. 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앞에 전방에 초록불이면 일시정지할 필요 없죠. 서행으로. 우회전입니다. 네. 오른쪽 들어가서 이제 바로 좌측
깜빡 킵니다. 보시고 점선에서 왼쪽으로 진로 변경. 네, 30m 진행했죠. 네, 깜빡이 끄시고 300m 우회전. 여기 버스 정류장 지나면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깜빡이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다시 켜시고, 우회전 전용 신호로 초록불이죠? 일상적 의무 없죠? 자 저쪽에 신호 들어왔고 사람이 건너려고 하죠? 그러면 일시정지. 건너는 사람 있습니다. 스탑. 사람 확인하고, 자 확인했더니 사람이 안 건너요, 그죠? 그럼 천천히, 저 사람이 갑자기 건널 수도 있으니까. 예. 확인하고 안 건너네요. 좌우 확인하고 출발. 사람이 서 있긴 했지만 건너진 않으셨어요. 1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 속도가 50km 구간입니다. 여기도 자 300m에서 좌회전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쓰시고 내리막이니까. 예. 자 여기도 깜빡이 클 필요 없을 겁니다.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사람 없죠. 예. 이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 다음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여기 시험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정지하시고,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그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줘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동을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영상이랑 공단 시험장 영상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